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How I Style Knit, 니트를 캐주얼하게 코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비어디드 키즈의 니트 신상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FW 룩북에서도 보았듯 니트 자체를 휘뚜루 편안하게 코디를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키미의 How I Style Knit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기본적으로 많이들 구매하실 니트는 크루넥 니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크루넥 니트를 원단감이 니트라는 이유만으로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니트가 아니더라도 옷의 실루엣 핏감은 코디할 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하게 크루넥 니트를 코디할 때 전 좀 루즈한 실루엣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비어디드 키즈는 옷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좀 루즈한 편이라서 캐주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루즈한 정도는 좀 체형에 따라서 추천이 다를 것 같긴 해요. 제일 무난하고 기본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는 건 바로 이 크루넥 니트. 도톰 묵직한 하치타임 코튼 백 니트로 특유의 축 늘어지는 실루엣 때문에 더욱 캐주얼하게 맨투맨처럼 입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이 슬랙스를 고르실 때도 턱이 잡혔거나 루즈한 실루엣이거나 이런 헐렁찰랑 있는 걸 골라주시면 캐주얼한 무드 연출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니트를 입으시되 맨투맨을 입으시는 것처럼 티셔츠 빼꼼 이걸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 작은 티셔츠 빼꼼이 뭔 큰 차이냐 하실 수 있겠지만 요 빼꼼하는 티셔츠 때문에 좀 더 캐주얼하고 느슨해진 맛이 있어요. 하지만 원하시는 무드에 따라 요 티셔츠 빼꼼 꼭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없이 깔끔 단정하게 연출하셔도 돼요. 그리고 슈즈나 가방, 모자, 액세서리 팁이 있다면 동일한 코디의 슈즈나 가방을 좀 담백한 스타일로 가주시거나 혹은 좀 더 스포티 캐주얼한 무드의 액세서리를 써주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코디를 똑같이 가주시되 내가 희망하는 무드 연출하실 때 액세서리 중요한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니트라고 해서 슬랙스만 고집하지 마시고 면 팬츠, 데님 활용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트류를 캐주얼 팬츠랑 더 자주 입는 편이기는 합니다. 치노 면 팬츠와 이 니트 조합이 굉장히 좋은데 동일한 소재감을 통일을 해주는 거죠. 면 니트, 면 바지. 소재적인 통일감이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갖고 계실 데님 팬츠와도 매칭을 해주실 때 티셔츠 빼꼼을 활용해서 좀 더 캐주얼한 맛을 살려주시고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나 좀 레트로한 맛으로다가 좀 편안하게 입고 싶어 하신다면 데님 자체도 좀 통을 넓게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가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트위닝을 활용한 꾸안꾸루. 사실 이 패션은 영국에 살던 시절 생존용 패션이었는데요. 영국에는 한국처럼 뜨끈뜨끈한 바닥 온돌 시스템이 많이 없어가지고 집 안에서도 추웠거든요. 그래서 트위닝 팬츠가 트렌드인 요즘 니트와 매칭을 하셔서 코지한 룩, 그리고 실제로도 따뜻하다. 추가적으로 기본템 느낌의 니트뿐만 아니라 텍스처감이 살아있거나 색감적인 포인트가 되는 요런 포인트 니트들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한 룩에도, 면 팬츠를 활용한 캐주얼 코디에도, 트위닝 꾸안꾸 코디에도 다 활용 가능하시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시즌 비어디드 부클 니트는 색감이 굉장히 예뻤는데요. 그린 라임 컬러는 블루톤이 많이 도는 실들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표현해줬고, 제가 입고 있는 요 보라색 라벤더 컬러가 굉장히 예뻤습니다. 크루넥과는 다르게 부클 텍스처감이 있는 니트는 시각적으로 퐁숑퐁숑 따뜻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각적 효과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니트 가디건들을 활용한 캐주얼 스타일링인데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구매하실 거는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V넥으로 일반적인 가디건 형태, 혹은 요즘 조금 트렌드 물오른 카라 형식의 가디건. 요 두 스타일도 니트이지만 캐주얼하게 혹은 좀 더 나아가서 힙하게 스트릿 패션도 가능하다고요. 제 오늘 목표는 하네요. 여러분들이 니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휘뚜루 빡 입으시라고. 니트 so easy. 만약 캐주얼한 무드로 가디건을 활용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여유 있는 실루엣과 도톰한 가디건을 추천드려요. 요 가디건 또한 코튼 백으로 좀 축축 늘어지는 실루엣이 매력적이에요. 가디건이라고 해서 스타일링 많이 달라지지 않아요. 루즈한 슬랙스 입어주시고 만약에 담백한 스타일링을 원한다? 깔끔한 이너 입어주고 깔끔한 슈즈 신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슬랙스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낼 수 없을까 하실 때 프린팅 티셔츠, 근데 이때 로고가 너무 크지 않고 레터링이 들어가도 좀 자그마한 걸 추천드리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에 스니커즈를 신으신다면 살짝 조금 더 스포티한 무드가 가미된 신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아이템들은 비슷하지만 그 작은 차이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룩에 모자 활용도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요. 비니 같은 거 써주면 원래 찰떡인데 저희 모델들은 비니가 어울리지 않아요. 나만 갈구냐고. 다음은 카라가 달린 가디건. 카라가 달린 가디건 중 집업 형태의 가디건은 언뜻 멀리서 보면 트러커 자켓인가 미니멀한 블루종인가 싶을 수 있어요. 카라 집업 또한 코튼 백, 도톰한 스타일인데 멜란지 느낌의 원사를 사용해줘서 뭔가 밋밋하지 않은 느낌? 집업이 있고 카라가 달렸다고 해서 코디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다. 깔끔하면서도 캐주얼하게 입고 싶다? 헐렁한 슬랙스에 담백한 이너, 담백한 슈즈 신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 프린팅이 과하지 않은 티셔츠와 좀 더 스포티한 무드의 슈즈로 갈아 신어줘도 동일한 코디
하지만 무드가 많이 바뀌죠. 그리고 면 팬츠와 데님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루즈한 치노에 프린팅 티셔츠, 가디건, 마찬가지로 무드를 좀 맞춰주시기 위해서 스포티한 슈즈까지. 카라 가디건 활용도 똑같습니다. 치노 팬츠에 프린팅 티셔츠, 하지만 프린팅 티셔츠가 너무 과하지 않은 편이라면 꼭 슈즈를 스포티하게 안 가주셔도 돼요. 깔끔 담백한 거 신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추리닝을 활용한 꾸안꾸 패션. 추리닝 팬츠를 활용하는 만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액세서리들의 무드와 톤을 맞춰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조미료처럼. 그리고 이때 팁이 있다면 액세서리들, 조미료를 첨가할 때 비율을 조금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발이 좀 센 편이다 싶으면 프린팅을 과하지 않게, 모자도 너무 과한 느낌 말고. 근데 만약에 가방을 맸는데 그 가방이 좀 센 편이다, 하지만 뭐 이너도 조금 담백하게 신어주고 슈즈도 조금 톤다운해서. 하지만 전드를 외치죠. 패션의 정답은 없다. 다 과한 거, 다 담백한 거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Stalkers. 마지막은 집업 스타일의 니트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BRD에서 부클 집업 니트와 와플 짜임의 니트 후드가 출시되었는데, 개인적으로 부클 집업은 원단감과 컬러로 포인트를 주기 좋은 아이템 같고, 와플 짜임의 니트 후드는 뭔가 후드라는 느낌 때문에 캐주얼한 맛을 내기 좋지만 뭔가 남다른 느낌? 니트잖아. 그냥 후드보다 살짝 분해나. 이 부클 니트 집업은 크루넥과 동일한 원단감이 사용되었고, 주머니가 있어서 조금 캐주얼 무드가 풍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넥라인이 이렇게 올라오는 집업 니트를 아재 니트라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있더라고요. 실루엣이 좀 정핏이면 무슨 느낌인지 알 것도 같기는 해요. 하지만 비어디드 루즈하다, 아재 안 같아, 컬러감과 원단감이 포인트 되는 이 니트 집업을 활용해서 다른 제품군들은 좀 담백하게 가주셔서 포인트로 미니멀하면서도 캐주얼하게. 마찬가지로 동일한 코디에 니트 후드를 걸쳐주시면 이 후드에 오는 편안한 무드. 얘네들도 면팬츠 데님 못 쓰냐? 쓸 수 있죠. 컬러감이나 텍스처감이 좀 튀는 제품을 갖고 있더라도, 아 나는 너무 막 헤비하게 코디하고 싶지는 않아, 좀 담백했으면 좋겠어 하신다면 나머지 제품들을 좀 담백하게 가주시면 좀 깔끔하게 묻어나요. 그리고 후드는 개인적으로 뭐 자그마한 프린팅, 뭐 치노 팬츠, 거기에 살짝 스포티한 슬림한 쉐입에 스니커즈랑 매칭해주면 제 취향이에요. 이 두 니트는 데님과 매칭도 적극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비어디드의 특징이 뭐다? 큼직하다. 그래서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맨투맨 위에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디는 뭐 학생분들 시험 기간에 가방 메고 독서실 가요. 하지만 갑자기 친구가 부르더라도 스타일리시하게 친구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후드도 마찬가지예요. 니트 후드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그냥 청바지에 힌트 입어주고 후드만 딱 걸쳐주는데, 여기 니트 후드라서 좀 남다른 거지. 오늘 소개되는 니트들이 사이즈가 여유로운 만큼 집에서 갖고 계실 추리닝 셋업 그 위에 얹어주셔도 돼요. 추리닝 셋업 위에 코트가 조금은 부담스럽다, 나는 거기까지 패션적인 시도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니트 후드? 이거 니트라는 생각을 하지 마. 그냥 평소 입으시는 추리닝 티셔츠 위에다가 후드 걸친다는 느낌으로 그냥 걸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키미의 출근룩을 보고 계십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비어디드 키즈의 신상 니트들을 활용한 하와이 스타일 니트, 캐주얼하게 니트 활용하기를 보고 오셨는데요. 생각보다 한 아이템으로 다양한 느낌의 코디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니트 하나로 뽐빼 입자. 오늘 추천드린 이 널널한 비어디드 니트 제품들 입어보셔야겠죠? 오늘 소개된 니트들 중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다섯 분께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한두 아이템 사도 뽐 빠지게 옷 코디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요즘 겨울옷도 비싸잖아. 뽕 빼야지.